안녕하세요. 저는 3x3 농구 하늘내린 인재팀 소속 방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하늘내린 인재 소속 박민수 선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내린 인재 막내 하두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내린 인재 주장 김민섭입니다. 저는 시즌 끝나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잘 마치고 그다음에 집에서 그냥 뭐 홈트레이닝도 하고 어딜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풀리고 나서 대전에서 아는 지인들이랑 농구도 하고요. 이렇게 잘 와이프랑 신혼생활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좀 못했는데 저도 코로나 풀리고 이제 형 따라서 대전에서 계속 운동해가지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기들이랑 뭐 성인들 이렇게 트레이닝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12월 달에 좀 쉬고 막 했다가 국대 선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즌이 또 개막할 수 있기 때문에 몸 관리를 좀 하면서 트레이닝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곧 또 촬영 같은 것도 이제 또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서 바쁘게 또 지내고 있다가 더 바빠질 것 같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작년 초부터 이제 한 명, 두 명씩 시작하다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중순부터는 이제 시합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저희 그 원동력은 저희가 3년 내내 이제 손발을 맞추고 다른 팀들과 다르게 이렇게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 또 같이 오랫동안 한 게 팀워크가 저희 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 원동력으로 점차 좋아지면서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3년 이상 손발을 맞춰가면서 멤버 변화 없이 계속 쭉 이어갔던 게 지금 이제 코트 위에서 이제 눈빛만 봐도 패스를 줄지 슛을 쏠지 드라이빙을 할지 그게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손발이 가장 잘 맞아 떨어져 나가는 게 가장 큰 사실 요소이기도 한데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실력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거나 뭐가 크게 성장한 건 아닌데 그동안 제가 항상 부진했던 이유는 부상이 가장 제일 컸거든요. 좋아졌다 싶으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작년에는 팀워크도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부상이 없고 이제 그대로 쭉 이어가니까 그 분위기 타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키는 방덕원 선수한테 있어요. 방덕원 선수가 몸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저희 경기 영향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복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워낙 꾸준히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복이 별로 많이 없는 선수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기복이 없는 선수는 원래 이제 방덕원 선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막 이럴 때는 저희가 항상 최악의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농구 이제 트레이닝을 하러 다니면서 몸이 막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좀 대적할 수 없을 만한 팀이 됐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제일 키포인트가 이제 방동원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잘하는 건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고 형들이 맨날 뭐 마지막 퍼즐이 뭐 맞춰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한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해주니까 또 저는 되게 고맙고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랑 같이 하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해야죠. 초심을 좀 잃은 것 같던데. 아, 먼저 갑니다. 방금 말하신 것처럼 뭐 목표는 항상 전승이었는데 또 시합 들어가면 또 변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말한 것처럼 부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팀이 또 팀워크가 한 경기에는 깨져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3년 내내 맞춰둔 팀워크도 있고 부상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심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근데 민수? 민수가 누구요? 덕원이 야 못 뛰잖아. 아, 당연히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지기도 하고 많이 지고 서로 저희끼리도 좀 뭐 경기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경기하면서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그 부분이 되니까 또 이렇게 계속 전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승을 한 거는 일단 한 해 동안 1년 동안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건 만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대인가 예선전에서 한번 졌는데 그 경기가 졌는데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졌을 때 이제 막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내려놨죠. 즐겨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배워보자 해가지고 그냥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정말 한 100% 노력했던 거를 노력을 조금 줄였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줄이면서 그래 뭐 내가 좀 덜 노력했으니까 저도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 마음 편하게 생각하려고 계속 편하게 했는데 또 편하게 하다 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작년에 부담이 있긴 있었는데 그 전보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편하게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안 될 경기도 이기게 되고 안 들어가는 골도 들어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시합도 좀 편해진 것 같고
21연승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프리카랑 경기를 했을 때는 물론 점수차가 뭐 9점, 10점 뭐 이렇게까지 벌어지긴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아직 있었고 그리고 아직 추스를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뛰었을 당시에 그 감정은 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들었어요. 마지막 경기 때 4인이랑 했었을 때에서는 저희가 리드를 하고 있던 상황도 있었고 엎치락뒤치락 했음에도 아 이 경기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경기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자 가장 질 수도 있겠다라는 경기가 저는 그 마지막 경기. 저도 아프리카가 점수가 많이 벌어졌었는데도 뭐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선수들이 3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벌어진 거라서 그거는 이제 초반 이제 좀 행운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거는 실력으로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호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승준형 나온다고 이슈화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현승 선수가 완전 크레이지 모드 타임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되고 있었고 계속 끌려가는 분위기로 해가지고 분위기상 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거는 졌다. 끝에 미래가 좀 보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파울을 잘 얻어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위기였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보인이랑 하면서 계속 따라가고 넘어지고 또 따라갔다가 넘어졌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겼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현승이 형한테 한 방 먹고 막 질까 하다가 이제 저기 또 저희한테 또 와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결국엔 저희가 이긴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팀이 DSB랑 체육관을 옮겨서 한 날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에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미팅하고 했을 때 정말로 경기 할 때만큼은 뭐 티격태격 하는 상황도 나오지 말고 정말 우리끼리 선수끼리 싸우지 말자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경기 때 계속 다 칭찬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체육관에 그날 DSB 경기를 하는데 더원이랑 도현이랑 이렇게 좀 부딪힌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소리도 지르고 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 경기가 팀한테도 안 좋고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안 좋지 않았나 해서 저는 이제 그 경기가 좀 뭐 작년 한 해 봤을 때는 그때가 좀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네? 진짜 솔직하게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 건방을 떨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승이 계속 이어져 왔고 저희가 어쨌든 패한 게 재작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렇게 확 강하게 임팩트가 때려지는 짜릿한 승리 그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냥 모든 경기가 다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데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확 와닿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악플 네. 달리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데 모든 경기가 다 그냥 좋았던 거지 어떤 특정 경기가 짜릿하게 와닿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정말 좀 많이 쉬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송파 가든5에서 했었던 아프리카랑 했을 때가 저희가 막 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2포인트 넣어가지고 이긴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짜릿한 건 관중들의 흥분이 원래 제일 그때 넣었을 때 이제 관중들이 흥분하는 그게 진짜 되게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DSB라고 그때도 중계를 했고 실내 체육관 우천이 돼가지고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하면서 사이드 라인이 이렇게 좀 좁았는데 사이드 라인에 이게 선수들하고 관중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호응해주는 거 이제 환호하는 거 제가 마지막에 셧아웃 했을 때도 그거를 이제 관중들이 열광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짜릿해가지고 딱 그 두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다. 네. 저는 이제 포인이랑 마지막 경기. 그건 좀 짜릿하지가 않던데. 아, 전 짜릿. 오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와 이게 아니고. 반대로 살짝 오 짜릿짜릿한데. 아. 만약에 졌으면은 우울했을 텐데 이겨가지고 약간. 근데 저희가 기가 눌렸던 게 이현수 선수가 원주 출신이잖아요. 근데 원주 와이키키 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현수 선수를 응원하느라고 와 거의 그러니까 느낌 체감상 관중이 전부 다 포인 약간 편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 좀 어웨이였어 어웨이 우리가. 진짜 완전 어웨이. 저도 기억이 이렇게 딱 덕원이처럼 딱 남는 경기가 딱 있지는 않은데 뭐 중요한 건 어쨌든 21연승 했던 포인 경기가 그래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1점 차로 짜릿하게 이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슈가 많이 된 상황에서 또 저희가 지면은 어쨌든 우승 안 되고 그리고 연승도 끊기니까 그 경기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많이 봤는데 파울 당한 게 맞긴 하더라고 진짜로. 덕원이한테 이제 영광을 준 거죠. 아, 마지막. 제가 현장에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요. 놓치고 어떻게 했냐면 놓치고. 야, 아, 네가 살아. 많이 당황한 게 네가 살아. 심하게 당황했었어요 그때.
저 아프리카 이기더라도 항상 거기가 엄청 끈적거리는 선수들이 좀 있어서 그때도 질 뻔했잖아. 그 홍천에서 4강전에서 진짜 좀 힘들었지. 한 2점 이겼나? 근데 그때도 좀 거의 질 뻔했으니까 노승준 선수가 만나면 눈에 불을 켜고 하더라고. 승준이가 이걸 좀 맨날 죽는 소리 많이 하거든. 일단 처음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오늘 발목이 아파 어디가 아파 그래갖고 난 못 뛰겠다 니네 어차피 니네가 이기니까 살살 해라 그럼 딱 막상 경기하면은 몸풀 때 덩크하고 저는 그 DSB가 그 평균적으로 되게 도깨비 같은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쩔 때는 저희랑 하면은 점수차가 확 뭐 10점까지도 벌어지면서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또 어떨 때는 슛의 기복에 따라서 저희가 되게 약간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위협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DSB도 DSB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지금 3대3 선수 등록으로 돼 있는 팀 가운데 그 팀이랑 한번 그 선의 경쟁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은 팀이 있는데 그 4인인데 4인의 그 두 형제 형들 태풍이 형이랑 이제 이현승 선수 이렇게 넷이 한번 뭉쳐서 저희가 붙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붙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어서 여담이지만 저희가 이 비욘드 3X3 첫 촬영을 이제 박민수 선수랑 이성준 선수 모시고 했는데 이성준 선수도 루마니아 계신 게 제일 조금 답답하고 억울했던 게 아 우리가 태풍이 영입했는데 단지 찢어져서 시합을 하니까 2021년에는 이제 풀맵 말씀하신 맵으로 하늘에 이제 한번 붙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재밌는 경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그 선배님들이지만 코트 안에서는 선후배가 없잖아요. 그냥 경쟁 상대일 뿐이고 이겨내야 되는 상대니까 어느 팀이라 하든 진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어디랑 해도 자신 있게 해야죠. 우와 막 이랬을 때 점프를 많이 뜨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좀 크게 다쳤어. 점프를 네. 많이 뛰었어? 초창기보다. 아, 에이, 진짜 그만하고 싶었어요. 막 다 듣는 소리예요, 이거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죽겠다.